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어제에 이어서 9장 9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사무엘하 9장 9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마지막이 13절인가요?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내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므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에게 이르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므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므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므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므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어제 이어서 오늘 말씀은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를 하나하나 깨달으면서 여러분에게 참으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의 말씀을 받는다 그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관광하는 거예요. 천국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천국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알게 하시느냐, 성경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어떤 자가 천국을 갈 수 있는지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아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 내가 천국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천국은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고 그러니까 천국을 알아가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계시죠. 그리고 분명히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천국의 영광이 어떤지, 천국의 권세가 어떤지,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하나 알아가게 하는 게 이 성경 말씀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한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러 왔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러 오셨어요. 그게 천국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천국이 이 땅과 무엇이 다른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즉 빛과 어둠의 차이가 무엇인지 빛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생명과 사망의 차이가 무엇인지 생명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 이것이 또 어떤 말씀을 하는가 우리가 찾아보고자 합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다가 그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라는 말씀을 합니다. 사울의 종이었어요. 시바는 므비보셋의 종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므비보셋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울의 종이었던 이 시바를 자기의 종으로 삼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냐 시바를 왜 불렀느냐 바로 이 므비보셋을 다윗의 상에서 함께 먹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바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라고 말합니다. 므비보셋이 자기가 노력해서 찾은 것도 아니에요. 시바가 우리 주인의 것을 당신이 우리 주인의 손자니까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와서 그것을 주게 했어요? 다윗이 왕위를 갖고 왕권을 세운 후에 이 모든 것을 다 므비보셋이 갖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므비보셋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다만 그 다윗의
긍휼과 자비를 입어서 다윗의 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고 떡을 먹을 수 있게끔 그 한 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왔죠. 저의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런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 이름을 주신 이가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예수님이 또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라는 단어를 써서 아 아버지의 이름 그러니까 아버지는 구원자인데 그 구원자인 걸 예수님께 줘서 예수님 뜻 구원자가 되게 하시고 또 그 이름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또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의 이름은 구원자 여호와 또는 예수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신약에서 배운 이름이 예수니까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통일하는 거죠. 다만 그는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게 그분의 이름이에요. 내 이름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고 하셨거든요. 그 어떤 우상에게도 주지 않겠다고 하신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자. 오직 여호와 한 번만이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그 구원자가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한 구원자이세요. 그런데 그 성령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자에게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자에게만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니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함께 한 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자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로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영생은 우리 구원은 그 한 분 하나님 여호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한 하나님이고 오직 단 한 구원자인 것을 믿는 자 아는 자가 바로 그 영생을 누리는 자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건 분명히 영생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 지금 하나님과 함께 이 다윗과 함께 그의 상에서 떡을 같이 먹고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는 므비보셋에게 주어진 은혜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살과 피를 먹고 그의 상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을 얻는 자는 반드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지금 투어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천국을 알아갈 수 있게 되니 말씀을 제대로 생명으로 먹을 때 천국을 알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자들이 이와 같이 그 상에서 떡을 먹을 수 있느냐 이것을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면 이 땅에서 앉아 먹는 자가 큰 자냐 아니면 섬기는 자가 큰 자냐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말씀하시기를 앉아서 먹는 자가 크지만 섬기는 자가 앉아서 먹는 자보다 크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앉아서 먹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서 앉아 먹는 자가 큰 자이고 섬기는 자가 작은 자인 것을 보여준 것은 진리의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건데 그것은 뭐냐면 보이는 세계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의 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보이는 앉아서 먹는 자 권세자의 자리에 앉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종으로 오셨어요. 종으로 오셨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오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28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 즉 하면서 자 29절 30절 우리 한번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과 30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섬기는 자로 오신 이유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받는 모든 시험 중에서 항상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 맡겼다는 걸 예수님께 맡겼다는 걸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은 그것을 또한 그의 제자들에게 맡기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자, 예수님과 함께 한 상에서 먹고 그리고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말씀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그를 믿고 영접하는 자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말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상에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면서 그 보좌에 앉아서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늘에 앉힌 바가 되어졌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어떤 자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함께하면서 고난에 동참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사실은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님과 함께함을 경험하고 누리고 나타내는 자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주님 안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내가 문 밖에서 두드러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거기서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첫 번째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자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들은 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쉐마 이스라엘 엘로힘 아도나이 에핫 아도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들어라 이스라엘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너희의 구원자 여호와니라 단 한 분 하나님이니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이 말이에요. 단 한 분 그분을 주로 모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따라서 행하는 자는 절대적으로 그분 말씀 앞에 100% 순종하게 되어져 있어요. 어떠한 상황이든 고난이라도 아멘 감사 뿐 것만 아멘 감사가 아니라 기쁘지 않은 것까지도 고난일지라도 아멘 감사 그리고 그 안에서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다. 음성을 듣고 문을 연 사람이에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주님이 다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한 사람 그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함께 거하는 연합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부부간에도 남자와 여자가 합방을 할 때 둘이가 함께 즐거워하죠. 그럴 때 하나가 되는 겁니다. 혼자만 즐거워하면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제가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주님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하고 결혼을 했다 그러는데 혼자 결혼한 즐거움을 느끼는 것 같이 하지만 예수님하고 함께 연합되는 그 합방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부르짖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의 뜻과 무관하다면 주님이 원하는 길에 서지 않다면 나는 열심히 하고 있고 나는 뭔가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뭔가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진정한 신랑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둘이 한 뜻, 한 마음, 한 사랑, 한 영 안에서 나아가지 않으면 절대 이것은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뜻, 내 뜻 같아야 돼요. 예수님이 가진 마음, 내 마음 같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진 생각, 내 생각 같아야 하고요. 예수님의 영에 내가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성령을 가졌다고 일반적으로 다 생각을 해요. 근데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므비보셋이 지금 이 상에 와서 먹을 수 있게끔 다 준비를 하고 다 주고 그리고 시바에게 그 모든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함께 정말로 연합되어져서 함께하는 자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로만 그 상을 먹는다는 게 아니라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그가 항상 다윗과 함께 밥을 먹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 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정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지어진 그 예루살렘에 내가 거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예수님과 내가 정말 완전히 연합되어져서 항상 므비보셋이 다윗과 함께 먹은 것처럼 내가 항상 예수님 안에서 그 말씀을 먹고 그 주님이 주신 포도주의 잔을 마시는 자냐라는 거죠. 성만찬에 내가 늘 참여하는 자입니까? 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는 자입니까? 주님은 이와 같은 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라 그런 말씀을 하죠. 므비보셋이 사울의 상속자라면 정말 지금 므비보셋에게 사울의 모든 것을 준 것처럼 그가 다 물려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상속자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그리스도가 받은 그 기업, 그 영원한 생명 그리고 그 하늘 보좌를 내가 상속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걸 분명히 제자들에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와 함께 이 고난에 함께 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준 나라를 너에게 준다. 너는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이제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린다 라고 말씀하신 거 거저된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갔을 때라는 거예요. 영접한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접 후에 그가 받으신 고난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모든 순간에 순종하며 나아간 그 길에 내가 늘 함께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죠. 고난은 나를 열심히 버려야 하고 어디서부터 육체의 세상에서부터 벗어나와서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 그렇다고 육체의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소속이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이 주권 안에 지배를 받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어디에? 내 안에 내가 정말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면 내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 나라가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뜻이 하늘에서 잊은 것처럼 내게서도 이루어지는 부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매일매일 주님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하셔서 새로운 말씀을 매일같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똑같은 여러분 밥 먹으면서 질리세요? 안 질리죠? 매일 밥 먹어도 안 질립니다. 내가 십자가 복음을 들으면서 질린다면 그 사람은 지금 빨리 회개해야 돼요. 십자가 얘기만 들으면 또 다시 십자가에 받은 은혜가 생각나고 또 감격하고 또 기쁘고 또 감사하면서 그 은혜가 얼마나 기쁜지를 누릴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와 같은 심령이 우리는 매일 돼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 아멘.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을 므비보셋에게 주었습니다. 사울이 누렸던 모든 영화를 다 므비보셋이 누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새의 것을 믿고 그것에 집중되어져 있었던 자가 사울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노력으로 열심히 자기 것을 가졌던, 자기가 누렸던 왕권이에요. 자기가 세상에서 누렸던 모든 왕이 소유할 수 있는 재산, 이 모든 것들을 그가 다 가진 거죠. 그런데 이 므비보셋은 노력하지 않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다 자기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 말씀 찾으셨으면 봉독하시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고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므비보셋이 받은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로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지킬 수 없어요. 사울은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가 이루지 못했죠. 결국은 주님은 다윗 왕을 세워서 이 다윗의 위를 견고하게 하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육신으로는 의롭다함을 입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육신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넘어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로 무엇을 구원을 얻어보려고, 의로워 보려고, 뭔가 하나님을 육체로 기쁘시게 해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하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건지기 위해서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육신으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그 몸에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나서 이제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무엇을 따라 사는 자? 영을 따라 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영을 따라 사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이제부터 무엇을 따라 사는 자예요? 영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비보셋이 그냥 다윗의 상에 가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다윗의 그 권세의 말 아래에 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다윗을 떠나서는 절대 그것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결코 우리에게는 이제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살게 하신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같이 떡을 먹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늘에 있는 생명을 먹는 거, 하늘에 있는 권세를 누리는 거. 그래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해주셨어요. 돈을 따라가면 돈이 도망가요. 돈이 나를 노예로 만듭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구하고 주님의 이끌림을 받으면 주님이 필요한 대로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믿는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일 안 하고 주여 믿습니다 이러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고자 하는 그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도록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을 위해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된 것이고 그가 모든 믿는 자들의 아비가 되어지고 조상이 되어진 거예요. 율법에 속한 자들, 육체의 어떤 노력이나 열심으로 하려고 하는 자들은 구원이 없고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나을 수 없는 중에 낳은 이삭의 후손이 되어질 때에 그때에 우리가 그 유업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갈라디아 4장에 하갈과 사라를 비유로 해서 두 언약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낳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낳을 수 없는 중에 낳은 사라가 낳은 이삭, 그는 하나님이 지정한 내 씨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만 유업을 이어져 내려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 내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그의 씨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약속의 자녀가 되어지고 약속대로 그 유업을 이을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율법으로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얻을 수 없어요.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내어 쫓으라 그래요. 이 여정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율법으로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수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계속 이삭을 괴롭혔기 때문에 내어 쫓게 되어지는 거예요. 29절 말씀이죠. 갈라디아 4장 29절에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니라. 육체의 사람은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을 계속 핍박합니다. 두 번째, 갈라디아 3장 10절 말씀에 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다 행하지 아니하면 늘 그 저주 아래 있는 심판의 노인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값없이 주신 은혜 안에 거하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고 상속자가 되어질 수 있다. 세상에는 육체 행위로서 무엇인가 믿고 의롭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지만 숫자가 훨씬 그들이 많다. 그러나 이들이 영을 따라 살려는 자를 핍박하나 그러나 이들에게는 그래서 고난을 감당하는 그 일에 예수님과 함께하였기 때문에 나라와 그 제사장이 되어지는 하늘의 권세를 얻는 자가 되어지고 이 율법을 따라가는 가고자 하는 자는 늘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두가 저주 아래 놓여서 심판 가운데 이르게 되어진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바는 아들이 몇 명이나 됐어요? 15명이나 됐어요. 그리고 종도 20명이나 됐어요. 그러면 종치고는 부자예요. 그런데 무비보셋의 종이 시바가 되어진 바람에 시바에게 딸린 아들, 시바에게 딸린 종들이 다 누구의 종이 됐어요? 무비보셋의 종이 되어졌어요. 무비보셋을 다 섬기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내가 육체의 아담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느냐. 이 육체의 세상의 것을 산 자들은 심판에 놓이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놓여있는 그의 후손이 된 자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권세를 다 구원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데 이 권세가 이 모든 것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 육체로 무엇인가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열심히 세상 가운데 육체로 산 자들은 전부 다 영의 사람의 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발버둥을 쳐도 이 안에서 빠져나올 수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나는 시바에게 속해 있어도 나는 무비보셋의 종이 되지 않겠어 한다 할지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 왕이
시바에게 무비보셋을 섬기라고 했기 때문에, 시바는 무비보셋의 종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시바에게 속한 모든 자들은 동일하게 무비보셋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얼마만큼 많이 지켰느냐 조금 지켰느냐 상관없이 은혜의 복음 안에 있지 아니한 자는 은혜를 받은 우리의 종노릇을 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영으로 믿음으로 굳건하게 주님 앞에 서면 내 육체가 영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지 않고 육신의 사람으로 계속 살면 육신이 항상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행해요. 하지만 내가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면 성령이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고 또 육체를 주장하니까 영혼 몸이 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육체도 그 영에 순종하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내 영이 또한 내 육체를 지배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육체가 되어진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말하면서 입의 말이나 행동이나 언어나 삶은 전혀 믿음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건 지금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아직 시바가 무비보셋의 종이 되어지지 못한 상태죠.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저는 부족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그 은혜를 다윗 왕이 부어줌으로 인해서 꼼짝 못하고 시바와 그의 아들들, 그의 종들이 다 그를 섬겨야 되는 상태가 되어진 것. 바로 내 안에 있는 주의 영이 하늘의 권세로 당당하게 믿음 안에 서야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믿음 안에 서서 내 심령이 주님과 함께 말씀을 먹고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고 주님의 말씀이 늘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지면 육체는 당연히 순종하고 따라와서 내 삶에 오직 여호와의 빛, 생명의 빛, 그 축복의 역사만 일어나게 되더라 라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영적인 사람이 되어질 때 내 육체가 그와 같이 굴복하고 순복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 주위에 있는 육체의 사건들도 굴복하고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마다 얻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마다 내 것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먼저 찾으려고 할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서면 그 다른 것들은 그냥 따라오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 육체의 것은 종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내 종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명령하면 그대로 순복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그냥 된다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면 그 이름의 권세로 명령할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은 굴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누리고 계십니까? 이런 거 누려야죠. 이거 누리는 거 어디에 써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주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분명히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는 이러한 표적이 따릅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그냥 떠나가요. 소리 크게 안 질러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 가볍게 얘기해도 내 안에 그 권세가 충만하면 그냥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니 하늘나라 말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방언 못하시면 기도하세요. 주님, 하늘나라 말 내게 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사람의 말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방언을 하시면 좋은데 방언도 한 번 뭐 따다다다 좀 했으니까 됐지 하지 마세요. 방언의 종류가 여러 개입니다. 그리고 방언은 자꾸 개발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이가 말을 할 때 그 말이 처음엔 어눌하지만 그 다음에 더 정확하게 말을 하고 더 잘하고 언어의 능력이 생기는 것처럼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은 더 방언을 많이 함으로써 그것이 발전되어지고 하지 못하는 사람은 방언을 하기를 구하세요. 이것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다가 누가 손 안 대도 그냥 방언이 터지기도 합니다. 방언이 어쩔 때 나오냐? 방언은 회개와 함께 터지고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정말 심령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회개 역사가 일어날 때 회개하고 주님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심령이 되어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고자 하는 심령이 간절한 심령으로 주 앞에 그렇게 나가면서 구할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방언이 터집니다. 그 새 방언을 말하며 그 다음에 뱀을 집으며 더럽고 악한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다 집어낼 때 그대로 나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 이름이 다 있어요. 우울, 근심, 걱정, 낮은 자존감, 회의, 시기, 질투 다 걔네들 이름입니다. 자리 잡고 있는 죄성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불안, 초조, 절망감 다 이름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나가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와 같이 하는 자는 일부러 독을 마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으로 늘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잘못 들어왔어도 그것을 주님이 분별하게 하셔서 그냥 버리게 만들어 주시니까 해를 받지 않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믿는 자들이 주 안에서 그 하늘에 앉혀진 권세를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어요. 내가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야 그 권세를 또한 내가 가진 자가 되어집니다. 그 권세를 가질 때 가서 어둠을 내치고 그리고 모든 민족을 건져내어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을 수가 있고 그들에게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 것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으로 한 몸이 돼서 함께 그 말씀을 먹고 함께 자라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는 것. 므비보셋이 다윗의 상에서 항상 먹고 예루살렘에 거하게 된 것처럼 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말씀을 먹고 또 예수님의 그 포도주의 잔을 마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성전인 그 예루살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러한 자가 되셔야 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셨다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이 눈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지 말고 뭔가 숨기려고 하지 말고 진심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린 절대로 가릴 수가 없어요. 아주 벌거벗은 것까지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서 주께 하듯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할 때에도 주께 하듯 하고 아멘? 모든 일을 하며 주께 하듯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실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실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행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자 이런 사람이 나라와 제사장이요 그 권세를 가진 자요 늘 예수님과 함께 떡을 먹는 그 상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고 권세를 사용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므비보셋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무엇이죠? 값없이 주신 은혜.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율법의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늘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그것을 먹고 마시며 주님 안에 거하고는 그러한 자 주님 앞에 성실히 정직하게 진실하게 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그러면 천국 투어를 주님이 다 시켜주셔서 하나하나 알아가게 되고 그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아버지의 영광을 누리고 나타내고 주님이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이와 같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무비보셋이 그 다윗의 상에서 항상 떡을 먹고 그 상에 참여한 바 되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비보셋이 노력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그 약속함에 의해서 사울의 모든 재산이 또 그가 거느렸던 종 시바와 시바에게 속한 아들과 종들이 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게 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아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와 연합이 이루어질 때에 이 육체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순복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곳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회복되어지고 빼앗겼던 것 같이 잃은 것 같았던 것들이 다 내 것으로 돌아오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믿음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실로 예수님과 연합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시고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주 앞에 늘 기도하며 정결하고 거룩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이와 같다 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그 주신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하신 그 역사가 주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는 그 권세를 누리는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져서 아버지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세례를 주며 모든 것을 분부하신 것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얻게 하신 값없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누리는 사람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예루살렘에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늘 주님과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그 어떤 고난도 감사함으로 받고 주님이 주신 그 축복을 육이 영에게 온전히 순종함으로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할 때까지 온전히 보존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